이건 진짜 조작한 게 아니고 없어. 에이런. 아 내가 자꾸 손을 뒤로 빼네. 아 나 근데 약간 좀 아프다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기획을 해야 돼?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식이 조절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 혈당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몸 대사에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이 거짓 배고픔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당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마냥 우리가 혈당을 올린 음식들을 안 먹는 게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아예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안 먹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당뇨병이신 분이든 혹은 혈당 조절이 필요한 모든 분들이 결국에는 잘 먹으면서 이렇게 혈당 조절을 해야지 만약 안 먹는 게 능사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저희한테 어떤 제품 이제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거 봤는데 실제로 제가 많이 써봤던 그쵸 이거 많이 쓰는 거잖아요. 굉장히 추천을 많이 그래서 오늘은 당플랜 어떤 제품들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병원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못 먹게 되면은 정말 금방 기력이 쇠하고 그치. 근육이 빠지고 좀 회복을 위해서라도 좀 많이 잘 드시는 게 좋죠. 좋은 어떤 탄수화물 뿐만이 아니라 단백질 같은 걸 많이 먹어줘야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의 어떤 재료가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정말 병을 이겨내고 정말 누워있다 일어나기 위해서도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거기에도 그쵸.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필요해요. 아 맞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권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고 있는 제품이어서 반가웠는데 실제로 환자용 식품 국내 판매 1위가 이제 뉴케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근데 뉴케어거든요. 뉴케어는 사실 뭐 병원에서 병원에서는 뭐 거의 뭐 약간 바이블 같은 또 여러 가지 맛이 있어가지고 이게 환자분들의 그 맛을 좀 선택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기억들이 있죠. 저 레지던트 때보다 또 더 발전한 것 같아. 맛이 더 다양해지고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번에 여름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장염이 심하게 걸리셔서 2차 병원에도 입원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또 뉴케어 제품을 보내드렸어요. 맛이 안 먹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막 씻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미음만 먹겠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영양분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사실 대부분은 정말 아주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밖에 없으니까 단백질과 다른 미량 영양소, 좋은 지방 이런 것들을 위해서 뉴케어 혹시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라고 이렇게 권하는 경우 실제로 많아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어떤 당플랜이라는 이제 제품군을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맛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지. 네. 맛대가리 없으면 못 먹어. 실제로 저희가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고요. 네. 제가 이 임상 결과들을 좀 받아보긴 했어요. 진행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당플랜을 섭취한 다음에 이렇게 혈당 조절한 거를 좀 봤어요. 네. 실제로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연구를 했거든요. 했더니 보시면은 이게 당연히 공복은 굉장히 낮아서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포도당 먹으면 굉장히 올라가고요. 기존의 어떤 뉴케어 다른 제품들 이것들도 연장 밸런스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걔네보다도 이 당플랜 제품들은 훨씬 혈당 조절이 우수하다. 그래프가 이제 보면은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는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경희대학교에서는 이제 좀 과체중이랑 비만 당뇨병 환자 26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건강한 성인 대상이 아니네요. 그쵸. 건강한 사람 했으니까 그 다음 경희대에서는 이제 이런 환자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당플랜을 줬을 때 혈당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본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8주 이후에 됐을 때 이제 당활색소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당플랜을 먹었던 분들이 혈당 관리가 좀 더 잘 됐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죠. 궁금해서 실제로 맛은 어떤지 맛은 어떤지랑 혈당이 정말 잘 안 올라가는지 저희도 건강한 다 사람들이니까 한번 그쵸. 혈당 조절 어떤지 좀 봐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우리를 찌르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는 사실 좀 기다리면서 주전부리를 먹어버렸어요. 미리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건 진짜 조작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제 본인 손을 찔러야 되는 진짜 어이가 없다. 아 근데 제가 기획안을 다 공유했는데 이렇게 식사를 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공복 혈당 한번 재보고요. 근데 저도 아까 이건 아셔야 돼. 만약에 너무 이상하게 나오면은 제가 뭐 제 실험을 이게 양 옆에 할 건데 뭐 마지막으로 언제 드셨죠? 제가 지금 한 4시 반 정도에 먹었어요. 아이 그 정도면 공복이네. 근데 그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였어가지고 저랑 진승이는 6시에 먹었어요. 아니 6시 반이지. 일단 혈당을 재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공복에 한번 재보고 먹은 다음에 한 30분 간격으로 한번 재볼게요. 아. 일단은 왜 이렇게 당황하지?
생각한 그림 이게 아니었어. 이게 당플랜 프로가 있고 당플랜이 있습니다. 당플랜 프로를 먹어야죠. 네. 근데 프로가 좀 더 키가 크네요. 아, 예. 뭐 저는 뭐 이 중에 제일 크니까. 아, 그래서 프로를 먹겠다. 오케이. 오늘은 찔릴 거니까 이 뭐 인정해 주겠습니다. 예. 두 가지 맛이 무슨 맛 있어요? 전 국물만 먹을래. 국물. 공복 혈당을 재보겠습니다. 아, 진짜. 우와. 근데 요즘 이게 여기 좀 보여주세요. 나는 형 통해서 받았던 건데. 이게 좀 저번에 네, 레이저 달라졌네요. 레이저. 아니 약간 좀 덜 아프긴 해요. 그러니까 뭐. 아 근데 약간 나 긴장했나 봐.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손끝에 피가 안 가는 느낌이다. 우와. 피가 안 나네. 아니야, 좀 충분해. 이렇게 쥐어 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좀 나는데 무리하게 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요? 전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피가 나는데요? 아, 이 정도 부족해. 아,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전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지합니다. 네. 와, 되게 좋은데요. 아, 차지를 해요. 네, 차지합니다. 이것도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피 이렇게? 오, 좀. 아, 근데 내가 약간 좀 떼네, 이거를. 나도 모르게. 내가 잡아줄까? 내가 잡아줄게. 얘가 지금 계속 짜잖아. 쥐어 짜잖아. 이거 안 돼. 전에 제가 배웠거든요. 씨, 안 돼. 택도 없어. 없어. 에이, 아, 내가 자꾸 손을 뒤로 빼네. 아. 한 번에 그냥 싹 해. 아, 진짜 고통스럽다. 나 근데 아무래도 지금 생각 혈당이 높을 거야. 아까 어떻게 완전히 탄수화물 베이스에 식사여가지고. 이렇게 원래 임상 실험이 쉽지가 않아요. 사람한테 하는 연구는 항상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봐. 예상치 못하게 밥 먹고 오잖아요. 이렇게 어려워요, 연구가. 잠깐 도대체 진짜. 아,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 내가 잡아줄게. 알았어, 알았어. 내가 너무 손을 뒤로 빼고 있어, 지금. 좀 됐다. 이걸 더 4단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나 근데 약간 좀 아프다, 이제.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기획을 해야 돼? 나 너한테 하려고 그랬지. 이 돌부심 뽑아. 잠깐만, 나 시계를 풀게.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아 이거 동맥이 눌릴 일 없는데 이것 때문에. 그치, 말이 안 되지. 그러게, 바로 손가락. 내가 해줘. 말투 이거 확 수축했어 나 지금. 우리한테 찌를 생각. 뭐 소리가 나는데. 좋아. 오우씨. 야, 피 많이 나. 겁나 나오네. 캐야지. 오우. 볼까요? 몇이에요? 135. 아, 겁나 나오네, 역시. 아, 피가 많이 나지 않을까, 이걸로? 역시 겁나 나오네. 다시 해볼까? 아니, 이걸로 해. 이걸로 지혈하시죠. 이거 야, 알콜 솜으로 닦으라니. 너무하네. 여러분, 이렇게 피가 나는데 알콜을 대면은, 알콜이 굉장히 사실 그 좀 독성이 있어가지고. 네, 조직을 좀 손상시킬 수 있고. 네,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네. 피 나는데, 야, 이걸로 지혈하고 알콜 솜을 준다. 와, 그 친구는 진짜, 와. 다 맛봅시다, 우리. 일단 저 국물만 하나 원샷 할게요. 다들 맛을 보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줄게요, 솔직하게. 약간 맛있는 두유 느낌인데? 달달한데? 와, 이거는 먹을만하다, 당플레. 그래? 이것도 맛있어. 이거 먹어도 당 조절이 되네. 오씨, 이거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난 그 국물 맛 좋아하거든. 원래 그 국물 맛이야. 미숫가루 좋아해가지고. 아, 뚝딱 먹었네. 건강한 살짝 달콤한 두유 미숫가루. 이렇게 저희가 당플랜 프로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네네.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생각보다 진짜 맛있고 약간 담백하네. 보통 자기가 어떤 간식 같은 거 땡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제품으로 해주는 거로 영양 밸런스라든지 여러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거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좀 장점이 있고요. 본인이 좀 식사를 조절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살을 빼야 된다든지.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식 전에 저희가 이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어떤 제품 같은 거를 먹고 나중에 밥을 먹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먹는 양 자체가 좀 줄어들게 돼요. 아, 그치. 건강한 다이어트는 안 먹는다기보다는 건강한 것들을 먹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먹다 보통 폭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달달한 거 아니면 기름진 걸 먹게 되는 이유가 걔네가 주는 그 쾌감에 우리가 더 몸이 강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건강한 것들을 내가 미리 쟁여놓고 눈에 보이는 데 놔두고 얘네를 먹어서 좀 포만감을 줘야 조금 더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임상 데이터는 당플랜 제품이고요. 제가 이렇게 혈당을 재보는 제품은 당플랜 프로 제품이에요. 약간의 어떤 성분의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은 칼로리가 조금 더 낮은 거 같아요. 네, 칼로리가 당플랜 프로가 조금 더 낮고요. 그냥 당플랜은 칼로리대가 좀 더 높고 단백질 함량이 좀 낮네요. 그냥 당플랜이. 그래서 이제 프로랑 당플랜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스퀘어 당플랜, 퀴노아 닭가슴살 볶음밥, 당플랜 안심밥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렌틸콩 소고기 볶음밥. 이 양 혈당 검사한 것처럼 이것까지 한번 먹어볼게요. 보통 이거에다 이거 하나까지 먹을 것 같아. 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더라고. 돌려가지고 건강한 바 느낌이. 아무튼 이거는 뭐 본인 양에 맞춰가지고요, 뭐 한 팩에서 두 팩 정도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환자용 식품이지 무약품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혈당 조절이 필요한 모든 분들이 섭취하실 수 있는 거고요. 아침에 내가 시간이 없어. 네.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럼 이거랑 뭐 빵 같은 거. 이거 하나 먹으면은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식사를 대체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들어 있어야 우리가 이제 뇌 활동이라든지 에너지. 어떤 근육의 활동에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너무 높지 않게 완만하게 올라가게 하는 거지 이게 당이 탄수화물 아예 배제된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일반 식사를 우리가 대체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뭐 많이 들어오는데 비타민 D도 들어 있고 엽산도 들어 있고. 뭐 비타민 네. A랑 여러 가지 정말 미량 영양소랑 예,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네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되게 재미 중에 하나예요. 예, 자기가 먹는 어떤 건강식이나 간식이 어떤 미량 영양소들을 포함하고 있나. 네. 천안 공장에서 만들었네요. 네. 그것까지 볼 필요 사실 없어요. 아 왜요? 네. 왜요? Made in Korea라는 거죠. 왜요? 알겠습니다. Made in Korea. 30분 혈당 우창윤. 고통스럽다. 야,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아, 진짜 이게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생각이. 원래 우리 찌르려고 그런 거지. 우리 찌르려고 그런 거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후회되는 말로 하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진짜 인생사 진짜 마음대로 안 된다. 목에 해, 목. 미쳤네. 후후후. 아, 진짜. 아, 레로야. 아씨. 오, 아닌가? 됐나요? 아, 안 됐어. 아, 뭐지?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씨, 진짜 아프다, 이제. 그만. 몇 번 찌르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 하고 싶다, 이제. 하기 싫다, 이제. 약간. 이건 됐다. 한 세 번째야 되네. 옷이 더 떨어졌어, 혈당이. 그래. 아, 이게 내가 그 예전에 전에 먹었던 게 오히려 혈당이 떨어지는 추위에 있었네. 그러니까 얘가 진짜 영향이 적네. 당플랜이 별로 영향이 적네. 진짜 좋은 거네. 별로 영향이 적네. 야, 그럼 이럴 바에는 너네도 해도 되잖아. 생각 없잖아, 생각 보니까. 이겨서 그럼 또 우리가 30분, 60분 할 수밖에 없잖아. 그거 결론적인 거니까. 다음에 해보지 뭐 또. 광고 또 들어오면 뭐. 다음에 또 들어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게. 들어오는데 막 먹고 있어. 고기 먹고 있고 막. 세 번째 채널 우창윤 60분. 뭐 화가 나? 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한데. 그래? 따단 따단. 궁짝짝 궁짝짝. 화 많이 난다. 아기. 뭔지 알지? 뭔지 알지? 궁짝짝, 궁짝짝. 잠깐만, 잘못했어. 아씨. 한 133 정도 나오는 것 같다. 하여튼 오늘은 이제 이렇게 좀 혈당 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당플랜 프로라는 제품을 좀 소개해 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혈당을 좀 관리하기 위한 이런 뭐 팁이나 이런 좀 도와주는 제품들이 있다는 걸 알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맛있고 재밌게 혈당 관리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뇨 환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음식에 대한 선택지가 좀 다양해지면 네, 좀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사실 당뇨식이라는 게 건강식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건강식을 위한 제품들이 더 다양한 라인업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단계 약하지. 절대 약하지. 피가 많이 났네요. 근데 내가 약간 놀랐네. 찔러도 피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네. 처음엔 안 나. 많이 찌르면 나. 9시에 먹었으니까 1시간 반밖에 안 됐잖아. 그거 4시 반이라면서요. 왜 자꾸 시간이 막 늦춰지고 막 불이 찌르고 싶어가지고 지금 어? 네? 마지막 식사 시간 혹시 우리 저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악하다 악하다. 8시 반에 먹었어? 야 이거 너무 야 진짜 너무하네. 야, 다들 너무 기획안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획안은 봤지만 당연히 본인 손 찌를 거라 생각했지.